과학이랑 수학이 네. 1위라고 하더라고. 그 학교가. 운동을 그냥 이걸로 시키세요. 이 말은 되게 싫어. 그쵸, 그쵸. 다 친구들이 어디 가 있냐면 학원 가 있어서. 초등학생 이제를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실 이제 운동하는 목적 중 하나가 이제 키 그렇죠. 이런 것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희 학교에도 육상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초등학교를 가보면 그냥 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 클럽이라도 일단 첫째가 3학년이나 2학년 때 체육 활동을 시켜보면 첫 번째가 달리기 시키거든요. 네, 그쵸. 저는 가장 기초적인 거. 육상이 가장 정말 배우기에도 몸의 전체적인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육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맞춰주기도 하고, 한번 육상 선수도 한번 보셨나요? 남자든 여자든. 네, 어떻게 몸매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보다는 사실 정말 그냥 건강하다. 그치,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육상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보면 사실, 성적을 내기는 많이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육상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시키는 것도.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육상은 사실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보면 많이 진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냥 달리긴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거는 전체적인 거지만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몸의 전체적인 기초를 쌓는다고 저는 이 육상이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우리 아이 좀 달리기 좀 시켜봐야겠다 하면은 뭐 아무런 뭐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뛰면 되나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딸이랑 달리기를 같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시합을 시우라는 딸인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한번 제가 자녀들이 있는 뭐 엄마 아빠들 다 보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막 뚱뚱하고 이렇게 아기가 막 이렇게 하잖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먹는 식습관 때문에 살이 찌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 땅 이거를 뛰는 활동을 좋아하는데 같이 안 나가 주니까 이제 많이 왜냐면 집에서 이제 밖을 나가야 되는 또 진짜 움직여서 같이 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안 뛰어봐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은 좀 되게 기초적으로는 짧은 거리를 막 뛰면서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 대부분이. 그럼 일단은 같이 부모가 함께 뛰어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부모가 뛰어주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바쁘다는 그 핑계 때문에. 아니, 또 하기도 싫고. 그렇죠. 그렇군요. 달리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키도 자연스럽게 크는 건가요? 뭐 우리 저때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농구 같은 거 하면은 뭐 키가 큰다. 뭐 관절 같은데 충격을 줘서 조금 이제 자극을 시켜주면은 잘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구하면 키가 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제 시우가 지금 첫째 딸이 그 이제 발달 검사를 하거든요. 발달 검사를 하면 상위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거의 나이가 3학년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를 차이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시우가 거의 3등인가 그래요. 와. 그럼 되게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들어가면 갈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사실 이제 중간에는 50위가 가장 적정한 순위고 내려가면 또 근데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왜냐면 키가 크고. 그쵸. 근데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도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먹는 식습관이 저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식습관과 운동. 그러니까, 아유, 지금 3학년 시호는 운동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못 먹은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먹는 거에 비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안 크는 거 사실. 아... 그러니까 먹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그러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운동 쪽만 너무 가도 사실 무리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키가 더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네. 운동 시간과 과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먹는 것과 이제 운동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이제 성장기에 이제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스포츠 클럽이 네. 활성화 요즘에 그래도 스포츠 클럽 하잖아요. 네. 클럽이라는 게 되게 활성화된 학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돌봄이라고 혹시 네. 돌봄이라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 5시나 네. 10시 되니까 네. 이제 그 3시나 2시에 마치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면 그 3, 4시간을 돌봄을 거의 보내시거든요. 어...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무조건 하나가 있는 게 네. 이제 체육 활동이에요. 밖에 활동. 이제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 있는 스포츠 그 선생님이 네. 일단 뛰는 활동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아, 사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고 네. 거기에 또 클럽이라고 돼 있는 그냥 엘리트 네. 말고 클럽으로 네. 돼 있는 그 농구라든가 축구 네. 그런 네. 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네. 다양하게 많고 아, 잘 돼 있구나 네. 요즘에.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네.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좋고 싫고는 네. 사실 많이 접하지 그러니까 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학원은 그러니까 수업을 끝나고 네. 사실 체육은 다방면으로 다 배우는 거지만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이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학원을 가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네. 또 6교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쵸, 그쵸. 다시 두세 시간을 또 공부를 앉아서 또 네. 공부한다면 네. 일단 다양하게 운동 쪽에서는 못 배우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수영이든지 네. 여러 운동 종목을 만약에 오늘 체육을 뭐 네. 들었는지 물어보고 네. 그래서 재밌었어? 네. 그러면 조금은 깊이 있게 한번 더 배워보자. 뭐 근데 대부분은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다 학원도 이제 태권도 그쵸. 학원 그쵸, 그쵸, 맞아요. 다니는 걸로 네. 되게 만족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은 한 개만 배울 수 있는 태권도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건 학교 안에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기회를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뺐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꾸준히 뭐 운동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운동에 접할 기회가 잘 없었던 잘 하지 않게 했던 아이는 그 성향 때문에 계속 이제 안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어릴 때 네. 저도 그냥 초등학교 때 딱 떠오르면 네. 체육 시간에 축구한 거는 진짜 그렇죠.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네. 기다리고 끝나고도 했거든요. 네. 학교가 그러니까 끝나고도. 그거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가보면 시키지 않아도 축구장에서 네.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계속 그리고 체육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같이 축구하면 네. 더 재밌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도 아이들은 축구장에 네.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가보면 네. 축구장에 아무도 없어요. 아, 왜 그런 거예요? 다 친구들이 어디 가 있냐면 학원 가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나이나 좀 더 위에 네. 나이대를 보면 30, 40대, 네. 네. 50대는 더 하고 네. 더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세대 물으면 줄넘기. 네, 그렇죠. 그다음 그게 다 모든 운동이잖아요. 네, 운동이죠. 그다음 이제 뭐 학교 안에서도 잘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이렇게 던져서 그 땅 따먹기나 네. 이렇게 발로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런 게 다 사실 저는 체육이라고 보거든요. 체육이죠. 운동 쪽에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체육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보면 체육 시간에는 기다려진 거고 사실 네. 그거 말고 내가 좋으면 그냥 운동장 그쵸. 가서 갔는데 쉬는 시간에도 하고 저녁 그렇죠. 끝나고 하고 네. 그러니까 주위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이제 운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졌네, 학교 그렇죠. 환경 자체가. 예. 저도 책 하나 읽은 것 중에 운동장을 빼앗긴 아이를 읽으면서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방송 PD분이 이렇게 네.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운동장을 빼앗긴 거는 과연 누가 뺏었을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잘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뛴다는 게 네. 저도 뛰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운동을 좀 어떻게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쉽게 혹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을 먼저 솔직히 네. 해야 한다는 그냥 강박관념 그러니까 아 운동해야지 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자기가 저는 두 분류로 봤어요. 네.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지 네. 저 물어보고 네. 헬스장을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그 유튜브나 요즘에 보면 네. 홈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네. 이 사람이랑 내가 네. 같이 하는 거를 헬스장을 가는 걸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직접 그냥 집에서 홈트를 그걸 보고 하면서 하시는 게 만약에 운동할 거면? 아, 저는 둘 다 싫어하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혼자 그냥 뭐, 네. 밖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밖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걷는다거나 이런 걸 그렇죠.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실. 네, 네. 이게 뭐, 실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자전거 타기나 네. 밖에 활동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조금 자기를 연습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구 같은 경우나 배드민턴은 네. 실내잖아요. 네. 그런데 야외 같은 거는 뭐 자전거나 네. 뭐 롤러 스케이트나 네. 뭐 농구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접해 보면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면 저는 헬스장을 가거든요, 사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네. 헬스장을 무조건 그냥 그 닥치고 헬스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네. 이러고, 네. 가지면, 갈까야 되나? 갈까 말까. 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맨 처음에는 재밌다고 하지만, 네. 무슨 종목을 재밌게 하려고 하면, 일단 거기 가면, 사실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근데 뭔가 힘들게, 뭔가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네. 내일도 네.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쪽보다는, 사실 즐기면 네. 지속성이 좀 긴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읽고서 이제 굉장히 좀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이제 운동 교습할 때 네. 이것들을 좀 적용해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시는 뇌를 책을 읽으면서 네. 미국에 있는 그 네. 학교를 예시를 든 게 있었어요. 네. 네. 거기는 영교시 체육 수업이라고 네.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영교시. 네. 영교시라는 거는 네. 이제 요즘에는 옛날 요즘도 하고 있지만 자습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8시부터 9시까지 네. 교실에서 이렇게 다시 운동 공부할 준비. 네. 근데 이거를 운동 쪽으로 바꿨어요. 그 네. 학교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계 그 심박수 차는 시계 있죠. 네. 거기 학교는 보면 심박수를 차고 네. 최대 심박수를 통과를 해야지 교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 심박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걸을 때는 안 나와요. 네. 근데 자기의 몸에 80%에서 70% 이제 그렇게 달리기를 네. 해서 끌어올려야지 최대 심박수가 네.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영교시에 계속 해봤더니 네. 그 학교에서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그럼 뭐에 도움이 되냐? 네. 과연 운동을 위해서 그냥 건강만 한 건가? 이렇게 네. 연구를 한 거겠죠,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하기 전에 성적과 네. 연교시의 최대 심박수를 활용해서 이제 꾸준히 네.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해본 결과 네. 그래프를 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안 했던 거와 네. 했던 거를 딱 비교하니까. 네.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부를 했을 때 집중도랑 네. 이제 전체적인 뇌를 깨운다고 딱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했는데 네. 운동을 했더니 이제 뇌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네. 깨운다는 거죠. 사실 네. 자고 있던 뇌를 네. 그러면서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다음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네. 정확하게 딱 들리고 제가 그리고 뇌를 깨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냥 책상 앞에 있으면 사실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보니까 데이터가 점수 차이가 한 20%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 수학 이런 종 이제 시험을 봤더니 이 차이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는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이건 첫 번째 공부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두 번째로 또 가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학교와 비교를 딱 해보니까 그 요즘에 문제되는 게 비만, 건강 쪽에 이제 가봤더니 최대 심박수인 한 학교를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만율이 현저히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가 뭐 그 학교에 비교를 해보면 20%가 비만율이라고 하면 이 학교는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1년에 이제 세계에서 그 과학이랑 수학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전 세계에서 과학이랑 수학 부분이 공부도 우리나라도 좀 쳐주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연교시라는 정말 그 연구를 통해서 밝히려 낸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12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더 달리기 쪽으로 더 많이 아침에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미국의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심박수를 체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하는 거죠. 측정을 기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 해본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그냥 아침에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교시가 끝나면 지금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학원을 가죠. 그럼 운동장, 그러니까 저는 학교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테니스장이 있는데 운동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9명이거든요, 아이들이. 19명인데, 오후에는 6명이에요. 아, 진짜요? 이걸 저는 3분의 1이 아이들 바쁘네.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학원을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한 번 딱 모일 수 있는 데가 아침 8시인 거죠. 아침 8시는 오잖아. 학원은 그때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학원 그때 안 보내.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12년 전부터. 근데 그때 하실 때는 뭐 진짜 심박수를 재고 이러진 않으시죠? 그렇진 않았죠. 아, 그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진짜 센세이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가 뭐가 좋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안 했으니까 신입생 가지고 저도 하면은 정말 여기에 왜 적용을 한번 정확하게 획기적으로 좀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이거는 맞다고 하는 거를 인식이 더 시켜주면 부모님들도 그 운동을 이제 맡기는 이제 학부모님들 계신 거잖아요. 뭐 아침에도 그렇고 방과 후에도 그렇고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뭐 부탁을 한다거나 각자 걱정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마 이 매년 매년 겪어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이 많으시냐면 이제 3, 4학년. 왜냐하면 3, 4학년 때 이제 운동을 저는 신입생을 뽑고 그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저랑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얘 운동 한번 시켜달라고. 한 번. 그 아이가 정말 재능이 있어 보여서.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와서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그때도. 그래서 시켰는데 운동신경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무슨 저는 체육 모든 스포츠는 진짜 한번 겪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걸 겪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재밌다는 걸 모르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종구를 한번 치게 해주거든요, 사실. 그러면 얘가 이걸 치고 신입생을 뽑는다. 근데 한 반에 2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다 못 뽑거든요, 사실. 그러면 3, 4명 이렇게 너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괜찮아.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래, 너 종구 한번 해볼래? 이러면 너무 좋아요. 저 할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와야 돼. 아... 그럼 여기서 얘가 약간 얼굴이 좋다. 얼굴이 있지? 그쵸. 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학원이 가니까 가야죠. 시간이 없다. 그쵸. 그래서 반이 떨어져 나가요. 만약 10명 뽑으면 5명이 벌써 학원 시간 때문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이제 물으러 갔는데 네. 거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죠. 반대를 했는데 일단 너무 좋으니까 얘가 네. 초등학교 좀 잠깐 시켜보여. 그래 며칠이나 네. 가겠어 이렇게 네. 시켜요. 네. 그쵸. 그 중에 얘가 갑자기 한 달, 두 달 지나면 네.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부모님들이 네. 어떻게 하냐면 얘 정말 잘해요?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야. 왜냐면 잘 못하는데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과를 네. 성과는 바로 안 나오는데 그렇죠. 3, 4학년인데 어떻게 성과가 나요? 그렇죠. 대회를 나가보면 누구랑 붙냐면 3, 네. 4학년이 네. 6학년을 붙어요. 아. 다행히 어떤 한 대회는 3, 4학년끼리 붙는 대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6학년이 초등부를 붙어서 하는군요. 네, 네. 초등부니까. 네. 그러니까 3, 4학년에 맞춰서 비교하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6학년을 했는데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잘할지 못할지는 아직 미래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얘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른다 하죠, 사실. 그렇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네. 배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다행인 건 안심시켜요 사실. 제일 안심시켜야 되는 부분이 운동 쪽이 아니라 네. 공부 쪽. 아. 6교시를 다 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학원도 갈 수 있고 네. 네, 원하시는 학원도 갈 수 있고 남는 시간 일단 좋아하니까 한 시간에서 두 시간만이라도 해보라고. 그럼 좀 마음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사실. 운동을 그냥 이걸로 시키세요. 이 말은 되게 싫어하네. 그렇죠. 네. Hey, I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